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 1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론 기자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경제의 장영진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멋진 변호사라고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네. 송강호 씨 흉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댓글 보셨어요? 아, 너무 창피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믿음직스러운. 캡처 사진이 더 웃겨, 막. 이 캡처해줬어. 지금도 캡처 돌아요? 될것 같은데. 이게 또 나오는 거 그건 아니에요. 또 캡처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믿음직한, 듬직한 기자, 김태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지금 이 가림막 때문에 소리를 저는 좀 크게 할게요. 안 네. 들리실까 봐. 가림막 때문에 자꾸 제 얼굴을 보여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그래요? 비춰서? 예, 네, 저는 지금 화면에 세 명으로 나가요. 분신술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오아시스가 벌써 16회인데요. 예,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신유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라는 글들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김태형 기자, 장영준 기자님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요새는 김태형 기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특히 김태형 기자가 요새 그 기사에, 김태형 기자 기사에 사진이 붙거든요. 그 사진 때문에, 인기 폭발입니다. 아, 제가 다른 방송에 김태희 기자 나오는 거 봤는데, 그건 이제 우연히 실시간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진행자분들이 말을 하는데, 김태희 기자 끼어들었는데, 아, 끼어들지 마! 아직 나안 끝내잖아! 그랬고. 사람들이 김태훈 기자한테 그러니까 그 방송 그 진행자인데도 불구하고 김태훈 진 기자한테 그러지 말아라 난리가 나. 그 어떤 진행자인지 몰라도 깡이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도 김태훈 기자님이 말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 김태훈이 얘기할 때 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김태형 기자가 정말 망언 중에 망언을 했어요. 팔뚝이 가늘어져서 아이유 팔뚝이 될것 같다. 아이유요? 그러길래 무슨 아이유 팔뚝이냐? 아이유 팔뚝 한다스는 나오겠다. 그랬는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 했다고. 아이유 팔뚝 한다스 맞아보고 싶냐고. 아니, 오늘 이제 평화나무 취재를 하는데 그분이 저희 그 방송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눅들지 평화나무라고 말고, 종교. 네네네, 그 시민단체이기도 하죠. 그분들이 이제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도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저 팔뚝은요, 기부수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 팔 다쳐갖고 기부수해야지 저 정도 나오죠? 웬만한 사람들은 안 나와요. 저기, 누구 웬만한 사람 다리예요. 그럼요. 허벅지예요, 이 정도면. 하여튼 시작은 김태현 팔뚝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네. 네, 어제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조국 장관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언론들이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쳤는데, 직관하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끝날 때까지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재판은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끝납니다. 왜냐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전 장관이.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혹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 또는 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증언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언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는 위증죄를 혐의를 씌워갖고 결국은 올가매라 그랬는데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조국 장관님이 그걸 당연히 꼬투리를 준 거야. 빌미를 준거 아니죠. 빌미를 안준 거죠.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는 두 가지 부분 비판할 게 있는데 하나는 검사가 끝까지 질문을 했어요. 6시간 동안.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데 그 뭐랄까 이전에 있었던 혐의 같은 거를 6시간 동안 물어본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데 재밌는 거는 혐의만 물어보면은 큰일 날라고 말을 자르세요. 네. 허락받고 말 자르세요. 이거는 저기 저 미리 합의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요. 아니, 내가 걱정이 돼. 걱정이 되시죠? 아니, 그래도 얘가 저 그래도 아래를 알잖아요. 그, 아니, 진짜인 줄 아시겠어요. 아니, 그래서 김태현이 우리 진영 우리 편인 게 얼마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혐의만 물어보면 다행이에요. 혐의랑 전혀 상관없는 거, 뭐, 조범동이 쇠고기를 사서 보냈는데, 그 쇠고기를 누가 나눠 먹자고 했는데, 뭐, 조국 전 장관이 그말 잘못 알아듣고, 그거를 왜, 거기 왜 나눠주냐, 뭐, 물었다는 둥. 뭐, 그 다음에,
그 누구랑 뭐 누구랑 뭐 문자 메시지를 했는데 그 문자에 대해서 아시느냐는 둥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전혀 혐의랑 상관없는 거. 특히 뭐가 있느냐면은 정경심 교수의 그 처가 아니가 저 그 친정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아, 검찰이 조국 장관님한테.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저 정경심 교수님 이제 오빠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하고의 관계는 좋은데 그래서 네. 오빠하고의 분쟁이 있었던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세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예, 아니죠. 아니요,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아, 예. 계속. 예, 300번 예.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를. 그거만 300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뭔 생각이 드느냐면 저 얘기는 창피주려고 한 것 같다. 사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 저는 저희 집사람 저기 저 친정 얘기,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 얘기를 잘 몰라요. 저희 친누나 얘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집사람 오빠랑 또 집사람 동생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얘기도 안 하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처가는 처가 나름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르는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은 어떡하냐고요. 망신 죽여야 돼. 그걸 망신 죽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끔 아니 어째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느꼈던 게 이 검사님은 얼마나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많이 나누시는지 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법정에서 막 그런 질문 받다가 그럼 너는 아세요? 라고 하면 큰일 납니까? 그냥 너는 아세요? 아, 그냥 너무 열받으면 그냥 너는 그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예. 법정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라서 예. 좀 그렇고 제가 어저께도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재판부에 지금 예. 재판부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간평가 지금 뭐 마무리 단계에 왔지만 아직 판결 나오기 전에 재판 진행 중에 평가를 이제 간혹 얘기가 나와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사실 이 검찰이 지금 이제 장윤진 기자님이나 김태형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검찰이 무리하게 별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해서 반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지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네. 사실은 아예 이 공소사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공소장에 전혀 등장한 바 없는 예를 들면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재판부가 제지를 했어요.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검찰한테. 네, 검찰한테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범동이라든지 뭐 정경심 교수의 오빠라든지 이렇게 공소사실 내용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만 있어도 재판부가 냅뒀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도 이의 제기를 하자. 굳이 어차피 이제 증인이 이 증언 거부를 행사할 것이고 이 재판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일일이 질문 자체를 검토하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일관적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은 다 됐던 바이고 계속 행사를 이제 수차례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일일이 아 그분은 이 질문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 질문 자체를 못하게 막으면 이거는 전부 다 항소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검찰에 하는 거를 태클을 재판부가 걸고 나서 판결을 내리면 이게 전부 다 꼬투리가 돼서 너무나 쉬운 항소 이유가 돼요.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해서 이 판결을 굉장히 쉽게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물타기 그 사건도 분명히 그 취지 자체를 이제 제가 뭐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증인한테 그 최성의 사실은 전 총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거라든지 이 표창장에 대해서는 정말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이미 어느 정도 재판부가 심증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굳이 그 최성의 총장은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이미 한 만나지 않았다고 이미 얘기했던 사람을 이제 그 조카가 나와서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하고 자기 이렇게 덧붙이니까 괜히 또 여기서 위증죄가 나와서 이 재판이 뒤집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재판을 그러니까 재판이 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잖아요. 근데 잘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재판은 사실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 재판이 최성희 총장이 누구랑 만났는지는 사실 불필요해요. 근데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괜히 뭐 기억에 반하는 사실 위증이란 건 그래요.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본인은 안 만났다고 하는데 이미 불필요한 이 범죄 사실을 입증한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했다가 이 재판이 혹시
뭐 영향을 받을까봐 그런 면에서도 중지, 제지를 시키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걸 봤을 때 검찰에게 그 재판정은요 약간 좀 세게 할 필요도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무조건 유죄를 때리겠다라고 아주 허슬퍼렇게 칼을 그렇죠. 알고 있고 예, 예. 변호인은 검찰은 지금 완전 지금 위법 수사에다가 불법행위다라고 하고 있는 싸우는데 이 싸움은요 중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약간 물르면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이게 안 돼요. 그렇다고 검찰을 무조건 제지하면은 검찰은 이걸 다 항소 이유로 아주 쉽게 사실은 그런 면도 고려를 해서 재판부가 좀 어느 정도는 세게 나갈 필요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불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여러 가지 감지를 보면 아, 재판부가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하다가도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은 또 감지가 돼요. 검찰을 향해서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 그런 니 다 해봐. 이런 분위기는 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부분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부분도 그렇죠. 있는 반면에 그래 검찰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 라는 분위기도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로서는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더라. 검찰에게 쉽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을 자꾸 제지를 함으로써 이것이 쉽게 이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가 저는 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되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 재판에 들어가면은 그 분위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언론에서 검찰발 얘기만 받아 쓰는 이유는 그 재판에서 이 검찰이 유리해 보여요. 심지어 지금 재판부도 이렇게 약간 더 이쪽 말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최성애가 윤석열을 안 만났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최성애는 윤석열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만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인은 뭐 그런 부분도 자기는 다 들었다. 아 이거는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을 안 만났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최성애 총장이 인정을 했어요. 그 국회의원들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얘기해서 조금 더 첨언이 된 건데 굉장히 이 사람을 그 당시 나왔던 최성애의 조카를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취지보다도 일단은 사실은 이 범죄 사실 입증하는데 불필요한 질문과 이야기를 굳이 하면서 여기서 더 이상의 이제 필요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도 자신의 이제 최성애 총장이랑 사이가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더 어필하고 싶고 자신의 불공정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근데 위증의 권고를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 최성애 전 총장이 그런 걸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이동 경로라든가 그럼 그 주변의 동양대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검찰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검찰이랑 자꾸 자기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 그 조카가 느낄 때는 아 검찰이랑 한 배를 탔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배를 탔구나라는 말은 물타기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증인의 견해일 뿐이지 그거를 마치 그 사실인 것처럼 보고 들은 얘기처럼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물타기란 말이 나왔는데 물타기라는 표현이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거기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성애 전 총장이 이제 이 조카한테는 내가 검찰을 이용해서 너를 뭐 넣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 이 조카의 형이 있어요. 이 형이 일하는 곳에 정치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뒤집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된 건데 협박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맥락 전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최성애 총장의 조카가 이날 최성애 총장한테 최성애 총장이 아주 불리할 만한 얘기 어떻게 보면 사건과는 관련이 조금 없는데 최성애 총장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성애 총장이 그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 사실은 정치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의심을 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관련이 없는 질문 대답까지 했다라는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보면서 저희도 되게 깜짝 놀랐던 내용들이 많았다고요. 대체로 보게. 그것도 그 증언을 판결문 적시를 하려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얘기를 만약에 했다. 근데 쓸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적시하기 조금 그러면은 그 사람의 증언을 증거로 거시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내용 우리가 전 우리 그 김태현 기자가 쓸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아니 그 내가 그 아마 저기 그 최성애 총장인데 최성애 총장이 조카한테 약간 좀 협박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나온 얘기가 내가 윤석열하고 밥도 먹고 윤석열 같이 하고 같이 문재인 정부 조국을 상대로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너도 깝치지 마. 너도 확 집어넣어 버릴 거야. 맘만 먹으면 너 하나 정도는. 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얘기란 시점이라든지 살펴보면은 네. 그 윤석열 총장하고 최성애 총장하고 밥을 먹었다고 말을 한 그 시점이 대략 작년 9월 4일 정도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기적으로 볼 때 대단히 좀 민감한 시기였던 거죠. 그러면 그때 밥을 먹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그 당시에 그 표창장에 대해서 사실 최성애 총장의 발언 때문에 표창장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창장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적 없다라는 예, 표창장 발언 자체를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재판부에서 이렇게 물타기하지 말라 혹은 질문을 하면서 이분이 오락가락했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볼 때도 판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도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니 아,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자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네네.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그 동양대에서 카페 듀라는 거를 이분이 운영을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조민 씨가 와가지고 활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애들이 인솔하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과 최성애 전 총장이 얘기하는 건 계약서가 2013년 7월부터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부터 근무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2012년도에 근무를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대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대행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이분은 근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카페 개업 행사를 했던 그래서 그 교수님들한테 커피를 쫙 돌렸던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것이 그 개업 행사를 하는데 조민 씨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민 씨한테 커피를 줬는데 일회용 컵에 이렇게 조그만 컵에 줘가지고 너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나중에 커피를 따로 하나 주려고 했었다라는 증언을 해요. 그건 굉장히 디테일한 증언이에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내가 묻습니다. 검사가 아니 네가 조민을 어떻게 알아서? 자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하죠. 내가 조민 사진을 너무 많이 봤다. 언제? 최성애 총장이 핸드폰 뒤에 조민 사진을 붙이고 다녔다. 그래서 맨날 자랑하면서 이쁘지? 이쁘지? 우리 며느리 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민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재판부랑 검찰이 이분의 말이 이제 오락가락했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카페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조민 씨가 학생들을 인솔을 하고 왔었는데 그게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을 못했다. 이 사람이 증언 와중에. 10년 전 얘기거든요. 사실 중학생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그 이제 굉장히 큰 아이도 있었고 작은 아이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네. 좀 우려하시면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네. 우리 저기 이 김태현 기자가 20대인지 30대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긴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덧붙일게 그 제가 판사님이 그러니까 재판장이 조금 좀 치우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을 하다가 변호사님이 이의 제기를 해요. 근데 이의 제기를 했던 게 그 조국 전 장관이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한 이유예요. 여기서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증인이 얘기하기 전에 이의 제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앞에 하든 뒤에 하든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궁금한 게요. 조국 장관님이 그러면 계속 형법 148조를 뭐 인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 몇 시간이나 그렇게 그 말을 6시간 동안. 근데 나 궁금한 게 재판장이 볼 때 이 사람 오늘 증언할 마음 없어요. 처음부터. 네. 그럼 원래 이렇게 해요? 아니면 중간에 저 증인 오늘 증언 거부할 마음 없으시죠? 물어보고 그러면 퇴장하십시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이게 항소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렇죠. 이 사건에 뭐 어쨌든 뭐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를 배척을 하기 위해서도 그거를 다 뭐 어쨌든 간에 그걸 한번 진술로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끔 하는 거는 그 질문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려는지 재판부가 증인에게 들어보지도 않게 하고 바로 제지했다. 이거는 바로 소송지휘권 남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재판부가 네. 시간이 그때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검찰 측하고의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건데 한인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증언 거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20분 만에 돌려 보내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예. 증인이었고 이분은 공범으로 공소장 공범으로 돼 있었어요. 한인섭 교수님은 공범으로 아니요 그분이 맨 처음에는 그분이 도장을 찍어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기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인섭 교수님은 그 당시에 재판에 나와서 한인섭 교수님이 얘기했던 건 자기가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 네.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고 공범으로 기소가 되지 않은 분이고 이제 기소는 안 됐는데 공범으로는 거의 적시가 돼 있으니까 공범으로 예 아 기소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공범으로 공소장에 그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나는 걔 그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한 거였고 그 경우에는 또 그냥 돌려보냈어요. 바로. 나도 그러니까 어쩔 때는 돌려보내고 어쩔 때는 주라고 이거 잡고 있고 근데 이게 소송 지휘권 남용을 위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검찰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저는 안 하는 것도 괜히 여기서 검찰에게 쉬운 꼬투리를 주는 거 너무 쉬운 왜냐하면 공범으로 적시가 됐고 지금 단 한 번도 지금 진술을 못 받았는데 여기서 재판부에서 마저 이렇게 제지를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 사람이 진술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거부해서 받지 못한 거랑 재판부의 제지로 인해서 받지 못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한다면 저는 아직은 전혀 판결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문으로 그 이제 어떤 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딱 필요한 입증해야 될 사항이라고 네. 치면은 그 뭐 이제 카페를 2012년도에 운영했다. 그리고 운영했던 근거, 그리고 봤던 근거. 딱 여기까지가 딱 입증해야 될 거야. 유리한 우리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방론적으로 아마 그 질문이 나온 거는 아마도 변호인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너무 방론적으로 나간 부분도 우리의 괜히 딱 입증이 거의 다 된 거거든요. 봤다. 그리고 네. 봤다라는 거는 사실 이분만 딱 한 명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도 네. 내가 기억한다. 우리 학교 왔던 걸 기억한다라는지 보강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딱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거든요. 거기까지 입증은 끝. 봤다잖아. 이렇게 끝.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재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는 딸의 이제 공모 사실, 공범 관계만 적혀 있지 아들의 얘기는 없어요. 근데 재판에서 이번에 질문한 원신의 검사님은 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검찰은 어차피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를 제지를 안 한 이유는 예, 제가 볼 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근데 문제는 검찰은 왜 그랬느냐. 아, 그렇죠. 예. 맞아요. 바로 저도. 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검찰은 왜 그랬느냐. 검찰로서는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끌어낼 맞아요. 수 있는 걸 다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이 왜 특히 왜 이렇게 그 관련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대신 이 관련 없는 얘기들이 다 뭐냐면은 조국 장관의 신기를 건드릴 만한 내용들인 거예요, 전부 다. 기분 확 나쁠 수 있는, 욱할 수 있는 얘기들. 제가 뭐 한마디 나오게 하려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건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쾌한 얘기, 심지어 별로 관계를 없는 얘기, 또는 아주 사생활 내밀한 얘기, 그 다음에 정말 등장하지도 않은 아들 얘기까지 마구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되게 야비한 수법을 쓴 맞아요. 거예요. 저도 여기 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요. 진짜. 그래서 위증을 유도 네. 유발한 거예요, 제가 보면. 실제로 재판에서 딸 얘기가 한번 몇 차례 나왔었는데 조국 전 장관님이 대답을 한 번에 안 해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질문 나오면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딸 얘기나 아들 얘기 계속 나오니까 한 번은 한숨을 쉬고 하늘을 한번 보고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아, 그걸 참았구나. 예, 꾹 참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을 빌미를 안 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대단한 건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대단했다고 느꼈던 게 일단 6시간 동안 주기 참 질문만 한 거 아니에요. 6시간 동안 질문할 거를 준비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런데 그 중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보면 야비한 게 많아요. 야비한 내용이 많은데 그거를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확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진짜 나 같으면 확 했을 것 같아. 아유 저걸 그러면서 우리 무실조 있다가 아유 저거 그러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역시 조국이네요. 조국 전 장관님의 네. 재판이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네. 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거기 가서는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네. 네. 여기서 근데 좀 한 가지 좀 제가 여담이지만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 원신의 검사 정말 얄밉거든요. 정말 만약에 내가 조국 장관에서 한 대 꽉 때려주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원신의 검사가 이번에 진급을 했어요. 맞아요. 부부장 검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더 열받는 거 정말로 열받는 게 뭐냐면 그 강백신 검사라고 있어요. 그 부부장 검사인데 그 사람이 소송 지휘를 다 했고 왜 이 앞에 우리 송인권 부장판사 있을 때 일어서서 삿대질하면서 화냈던 그 검사. 그 사람은 이번에 부장 검사가 됐어요. 공판 검사들 위주로 진급시킨다 그랬더니 진짜 네. 통영지청으로 통영 예 네, 통영지청 형사 2 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네. 강백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부장 검사로서 첫 번째 부임지가 통영지청이면은 나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야 이번에 정말 공판부 검사들한테 정말 기회를 많이 줬구나. 저런 것들까지도 다 승진을 시키다니. 야. 나 정말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대단한 건지. 야.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생각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보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2013년 7월에 누구 최성애 씨의 조카가 그때부터 정식으로 인수를 했는데 네. 그 전에 조민을 봤다는 건 2012년이다. 저는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카페에 뭐든지 자기 직계한테나 자기 가족한테 맡길 때요 먼저 가서 한 6개월 일해보라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 7월에 계약한 건 카페 뒤 3호점이에요. 그렇죠. 1호, 2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먼저 가서 좀 배우고 너 거기 동양대학교 매점 그다음에 인수를 해라. 그 누가 그러지 가자마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못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를 트집을 잡아서 언론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이제 최성애 총장의 조카가 이 조카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이 얘기를 자꾸 몰고 나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들 최성애 총장이 윤석열 총장하고 밥을 먹었다 더라 이 얘기는 쏙 뺄 수 있었던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정경식 교수는 1심 재판이죠? 네. 1심. 이게 결과는 언제 나와요? 10월 말에 재판이 끝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0월 말? 네. 11월쯤에는 선고가 나올 거다. 아, 선고는 11월? 네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재판부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이 재판부가 이재용도 담당하게 됐어요. 이 두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재용 재판이 이제 이번에 이제 기소가 돼서 넘어왔으니까 뭐 공판 준비기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그 감안할 때 10월 정도가 10월 하순쯤 되면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무렵쯤에는 재판이 끝난다. 결심을 한다고. 자유주 기준이요. 지금 정경심 교수님 지금 1심 재판 받는 게 모든 혐의를 다 같이 포괄시켜 16가지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진짜 큰 치명타를 입겠네요. 검찰이 진짜 16가지를 했는데 모두 뭐 전부 무혐의 나오긴 좀 힘들겠지만 지네가 주장했던 표창장이나 사모펀드나 그걸로 사실은 세상을 뒤집어놨었는데 그게 다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것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 그 모든 혐의를 다 무죄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재판부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사모펀드하고 표창장은 무죄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갖고 세상을 완전 돈 들었으니까. 진짜 했는데.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 두 개가 아직까지 병행이 되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집중해서 볼 거는 표창장 부분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지난해 9월 6일에 백제 공소장으로 기소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날짜를 바꿔서 뭐 조민 씨가 같이 공범으로 들어간 표창장이 아, 그 공소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지면 사실은 애초에 기소한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라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대체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틀렸어 무죄예요. 무죄인데 무죄를 그렇게 할래 하나하나 그 논증을 할래니 골치 아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형식상의 문제를 하나 콕 집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절대 전체 자체 아예 본안을 살펴볼 필요도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표창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애초에 첫 번째 기소 자체가 틀렸고 거기에 기반하여 두 번째가 나왔으니 이거 자체는 통째로 뭐 볼 필요도 없어 라고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분명히 본안 판단을 다 했겠지만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설시하는 것이 힘들 경우 그렇게 좀 편법을 쓸 수도 있다고 봐요. 얄밉게 재판부에서 가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무죄이나 일부 유죄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제가 어제 이제 이거 똑같이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어저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시는 뭐 사모펀드나 뭐 표창장 관련해서 이런 거는 전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도저히 이거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그쵸. 어떤 증거까지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차명계좌도 마찬가지고 차명계좌 같은 경우는 뭐 미용사분이 소환조사 받는 당일에 그 검찰이 이미 이 사람의 계좌를 이미 다 열어봤다는 거 그런 것도 위법소집 증거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당연히 그 표창장은 시연하든 안 하든 사실은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 위법소집 증거로 이 노트북 아니 이 본체 자체가 위법소집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그렇게 뭐 타임라인 어쩌고 하니까 시연하시오 그냥 그런 어떤 저는 취지로 보여져서 그 부분도 저는 이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이고 한데 하나 제가 어제 놓쳤던 게 그 김경록 PB 관련해서 그 부분 예, 그 부분을 어제 제가 다 놓쳤어요. 김경록 PB 관련해서 이게 수사 대상일 때 본인이 나중에 무죄로 나와도요. 수사 대상일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뭐 증거를 안 내놓는 건 상관없어요. 증언 거부권 괜찮아요. 그런데 남한테 뭘 맡아달라 갖고 있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김경록 PB가 사실은 내가 뺏어가듯이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 교사 이런 어려운 말로 안 하고 그냥 부탁만 해도 그걸 들어줘도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그 증거인멸 거기서 증거인멸 PB가 나와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님이 한 번도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나한테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똑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재판부 입장에서도 모든 걸 무죄로 하기엔 지금 너무 정치적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꼬투리 잡기엔 제일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것을 볼 때 그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사모펀드하고 표창장 이 두 가지가 날아가면 나머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만약에 1심에서 나중에 정경심 교수를 웬만한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고 이 가족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만약에 대법원에도 다 무죄 나오고 뭐죠 증거인멸에 대해서 뭐 집행유예 이런 거 나오면 검찰은 결국은 증거인멸 집행유예 때린 것밖에 없고 이런 법적으로 구제가 돼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검찰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검찰은 사실 검찰이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죠. 이 사람을 죽이겠다.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목적이지. 그렇죠. 뭐 정의구현? 정의구현을 위해서 지금 이거 압수수색한 거 아니었잖아요. 표창장을 압수수색 뭐 하면 네. 정의구현이 되나? 그러니까 아니, 지금 환경재단 대표하셨던 그 네. 최열 선생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양반 정말 유명한 환경운동가였고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회복을 못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건 있어요. 사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그 사람이 회복하지 않기,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손만 대면 너가 무죄를 받아도 너는 제기불능이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저는 좌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드려봐도 우리는 끝도 없다. 차라리. 그렇게 좀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어떻게 보면 검찰한테 거 봐라. 니네가 잘못 건드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간다. 라는 모습을 가는 게 저는 더 맞다. 우리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우리까지 마음이 너무 그러면 흔들리면 검찰은 그래 내가 너네들 마음 흔들리려고 내가 너네 인생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된다 더 그것만 세게 줄 것 같아 우리가 건드리면 최소 뭐 대법원까지 몇 년 너 인생 망칠 수 있어 이것만 더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 하더라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마음에 너무 이게 참 재판을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다수다이다 하다가 그 김어준 총수께서 되게 그 큰 그림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뭐 인생이란 게 어차피 서사는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또 이제 꼭 여기서 좌절할 필요만 없구나. 그러니까 검찰에게 보상은 못 받고 법적으로 그렇죠. 보상은 못 받더라도 조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이 그렇죠. 생길 것이다. 네. 근데 참 국민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도 참 답답스러운 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퇴직한 검사님이신데 변호사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을 먹을지언정 상대방은 죽는다. 그렇죠. 우리는 욕만 먹 우리는 욕먹으로 끝이야. 하지만 수사 대상자는 죽을 수도 있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그때 울컥하는 느낌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살인 면허를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이렇게 정말 사람을 살인 면허라고 말씀하셨지만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월급 받으면서 지금 이게 무슨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우리 공수처만이 살 길이다. 저는 지금 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일단 기획 수사를 못 하지. 그렇죠. 네. 무서워서라고. 네. 생사 여탈권을 막아서 네.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직업이잖아요. 저쪽 그 사법 법원과 검찰이 네. 아 근데 이제 요 근래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9월 달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까지도 그러니까 약 1년 전에 조국 이맘때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당했는데 요즘 미래통합당이랑 그 보수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이거 굉장히 공격이 세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네. 생각하세요? 어떤 정치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놓는 데 성공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지금 바보로 만든 데는 성공했어요. 한마디로.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든 간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야, 검사장들이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부장들이 직접 나한테 보고해. 야, 그건 진짜 웃기네. 예. 네. 그 다음에 또 한, 이거 쉽게 말해, 이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윤석열 패싱이니 이렇게 기사가 났을 거예요. 네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쓰잖아. 만약에 이게 추미애 장관이 했었으면 무슨, 이게 사실 정확하게 하면은, 이성윤 패싱이거든요. 검사장 패싱.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그러네. 아무도 윤석열 말을 안, 윤석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부장검사들한테 직접, 보고받겠다. 그 다음에 대검에 있는 그 부장들, 그 검사장들이 아무도 그 대검 참모진들이 총장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 대검에 있는 그 연구관들을 직접 자기가 꼭꼭꼭 집어서 니들이 내 침이대를 해. 그래가지고 그걸 집현전이라고 또 희한하게 또 갖다 붙였대.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식의 편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고립됐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 고립이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있는 한 이거 돌파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추미애를 날리는 거죠. 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를 날릴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끈덕지가 되든 안 되든 자식 문제를 흔드는 거. 더군다나 자식의 그다음에 입시 아니면 군대 문제를 가지고 흔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입시와 군대를 흔들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어? 왜 병가를 갔다는데 기록이 안 남아 있어? 요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지금 짓고 모든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자료 안 남아 있는 거 숱하게 많아요. 아시잖아. 나중에 감사 행정감사 들어온 다음 그걸 나중에 끼워서 맞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온 말이 가라로 만든다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네. 가라로 만든다는 말이 군대에 온 거잖아. 왜 가라로 만들겠어? 그냥 막 해놓고는 막 6번 지휘검열 앞두고 막 한 달간 검열 대비하고 그래. 그러니까 가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해 보도됐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 시기에 조국 펀드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조국 펀드가 사라집니다. 조국 펀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다 혐의점이 안 나오니까 자녀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간 느낌이에요. 딱 봤을 때. 근데 이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실은 검찰 인사에 관련해서 추미애 표 코드 인사, 뭐 추미애 사람들 이런 공격을 하다가 이거 너무 자만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통계로 한번 때렸어요.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명분이 없어지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다시 흔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김태형 기자 말한 게 그거예요. 최근에 추미애 장관의 이렇게 인사 때문에 검사들이 줄사표를 낸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료를 몇 개 자료를 막 긁어 모아가지고 해봤더니 줄사표가 아니라 올해 다른 때보다 사표 수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뱅크 어떨 때는 적게는 50,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저희가 쭉 통계를 내봤는데 어떨 때는 적게는 55명, 많게는 100명이 넘게끔 넘는 사람들이 사표를 냈고 가장 최근에는 2019년 8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90여 명의 검사들이 일제히 확 그만둬버려요. 어. 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몇 명? 27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때 엄청나게 저 거의 안 나갔대요. 인사에 때문에. 불만이 없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줄사표가 아니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우리가 딱 그냥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줄사표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다시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를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아들 문제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 아들이 2015년에 이미 무릎 수술을 하고 군대를 갔더라고. 네. 근데 웬만한 정말 이 사람이 군대를 안 갈라 그러면 정신 만약에 좀 정신 빠진 애들이 같으면요 무릎 수술하고 그 이후로 군대 면제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 저희가 이 어떤 병인지를 좀 알아봤어요. 네. 보니까 연골 연화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 이게 무릎 연골이 점점 얇아지거나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병인데 아. 이게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최소 예 최소 2개월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겨우 23일 받은 거잖아요. 22. 그렇죠. 이게 어떤 증상이 있냐면 무릎을 꿇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여기가 찢어지는 통증이 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군대 갔구나. 그래서 군대를 간 걸로 박수 쳐줘야 되나 오히려. 아, 그렇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병의 그 휴가 기록 같은 거 그렇게 오래 안 놔둬요. 그 안 놔둘 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병의 그 휴가 같은 거는 그 대대장 아니 중대장도 아 그냥 걔가 있으라 그래라고 하면 해요. 근데 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부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대대장이 직접 아유 뭐 이렇게 통제를 한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중대장이 아 그래 아프다 그래 확실해 그러면은 뭐 저 들어올 때 그거나 갖고 와, 저기, 그, 뭐라 합니까, 저기, 진단서나 가지고 오라 그래, 라고 알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될 게,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드님은 카추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 군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 카추사는 거의 사병들도요, 우리나라로 치면 장교와 같이 주말에는 나가서 외박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그런, 제도인데 그런 걸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그 이번에 이용구 대법관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의원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11억 조수진. 그러니까, 11억 조수진. 호가 네. 11억이에요. 네. 네. 그 현역병과 공익병 이 판례들이 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꺼질 때쯤에
뭐 누구 아들 얘기입니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거는 뭐 더 주장을 못해도 사실 이게 아들에 대한 의혹 뭐 이런 것들은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정말로 의혹만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본인이 문제일 때가 더 큰 문제인데 보면은 뭐 주호영 의원이라던가 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밝혀진 현상들이 있는데 결과물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법 없고 그리고 그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뭐 저기 뭐야 조건 만남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문제도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뭐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딸이 LSD 판결까지 약간 그러니까 선고까지 나오고 검찰이 상고도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정말 이 사람이 엉뚱하게 휴가를 썼거나 병가를 썼다면 병가라고 놀러 다녔다는 네.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는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라도 우리 어머님들 아들 있잖아요. 내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여기가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데 막 차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수술 안 했으면 몰라. 맞아. 근데 이 뭐 진짜 엉터리 수술을 했다거나 좀 이렇게 한데 뭐 작은 병원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서울 삼성 병원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증거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어떻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안 아픈 무릎을 아픈 척할 수도 없고 네. 뭔가 가라로 뭔가 이렇게 수술 흔적을 남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수술을 했는데 이게 추미애 아들 추미애 장관 뭐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픈 게 죄야? 그리고 저는 정말 이렇게 그 비서가 전화를 한 거 가지고 뭐 했네 말았네 그게 왜 문제가 그게 돼요? 왜 문제됐냐고 난 이해를 모르겠어. 나는 차라리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했었다면 진짜 문제됐을 것 같아. 내 아들이니까 저 추미애인데요 우리 아들이요 이랬으면은 그 당시가 어디? 2017년? 2016년이었, 11월이었으니까 당대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탄핵 어쩌고 할 때잖아요. 11월 달이에요. 네. 근데 저 추미애인데요. 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 아니, 부모가 전화해도 문제. 보좌진이, 아니, 그 전화가 해갖고 분명히 부대장이 오늘 왜 없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웃긴 게. 이 언론들 죽여, 진짜 혼나야 되는 게 병가를 황제 휴가래요. 아니, 이거는 정말, 아니,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잖아. 누구네 집은 군대를 안 갔잖아요, 아직까지. 옛날에 이명박 때 벙커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명박 면제들끼리 앉아갖고, 벙커에서 NSC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아들들이 군대 안 간 아들들 꽤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 아들은 군대 갔니? 그분 미국인 아닌가요? 걔는 국적을 네. 안 밝혀요. 미국인이라서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친구 그 군대를 가야 될 나이인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너무 비정상적인 게라고 얘기하면은 이것도 마치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비교 자체가 너무 저기하고. 아니 수술을 안 했으면은 막 문제가 맞아요. 되죠. 근데 그 진단서가 뭐 보완이 안 된 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는 걸 수술을 안 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당시 진단서랑 소견서는 있고요. 지금 이거는 변호인 측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 보좌관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의 자녀분 얘기도 그렇고 기억을 못하거나 실제로 자료가 없을 때 이걸 부분으로 만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잠깐 이 부분에 제가 제가 취재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 확실치 않아가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네. 공개하시나요? 네. 제가 지금 저도 취재한 게 있으니까 만나 한번 볼게요. 네. 보좌관이 전화한 게 아니고 그 남편분이 전화를 하신 걸로 저는 알아요. 그랬는데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남자가 전화를 하니까 아빠가 전화했다고 생각해라 보좌관이 전화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확인 중인데 그 제가 추미애 장관 남편 그 바깥에 어른 되신 분이라도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취재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진짜 기억이 없대요. 왜냐면 그런 정신 없을 때 2016년 추미애 당대표는 누구에게 지시한 기억도 없대요. 그리고 보좌진도 기억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지시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보좌관이 누가 전화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 이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자는데 보좌진 중에서 혹시
부대에 전화한 사람이 있니?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제가 취재. 맞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제가 말은 추미애 장관 자체가 그 아들 그냥 수술한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누구 보좌진한테 지시를 했나 안나 몰라요. 그때 완전 나라가 난리가 나갖고 그 당시에 탄핵 그 박근혜 탄핵으로 난리가 날 때인데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남 그 바깥 분께서 전화를 통화를 하셨고 그거를 그 지원 장교가 아, 남자가 전화를 했는데 좀 젊은 목소리였으니까 보좌관인가 보다라고 넘겨 짚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그 아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나갔다는 게 사실은 치료를 더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30일을 더 넘기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걸 특혜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보면은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에 치료를 하는데 여기 78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힘줄이었어요. 연골도 아니고 뼈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걸 꾀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꾀병이라고. 꾀병. 근데 이 당시에도 특혜 의혹이다. 뭐 이런 긴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럼 아까 내가 서울 삼성병원 권위를 떨어뜨리는 성모병원에 됐으니까. 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 50며칠 휴가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다 받아요. 그럼요. 네. 저 정기휴가가 30일인가 그래요. 네. 이건 진짜 내 정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뭐 우리 여기 보시는 분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 저 그러니까 아, 너무 갔어. 무릎이 아팠다는 게 엄살이었으면 맞아. 엄살이었으면 꾀병이었으면 이게 문제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꾀병 아니잖아. 네. 근데 왜 문제가 되냐? 누가 전화한 게 왜 또 문제가 돼? 저는 추미애 장관님 아드님을 저희가 우리 편이라서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전 박수 쳐주고 싶은 게요.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놈이면요. 군대 가기 전에 스스로 무릎을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옛날에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나 연골 수술해갖고요. 대부분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갈 마음 없었으면요. 야, 이걸로 어떻게 되는지 엄마한테 얘기하고 네. 하면 진짜 군대 안 갔겠죠. 안 가도 될 정도의 그리고 그리고 그 적법하죠. 네. 근데 더 내가 대단하고 생각하는 네. 게 수술을 17년에 해요. 네. 네? 17년에 했어요. 근데 진짜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요. 수술을 갔다 와서 아프다고 하면서 의과사 제대해요. 아, 맞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진짜 많아요. 내가 이걸 왜 그러냐면 수술까지 하고 1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제대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누구야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누구야? 그 원빈인가? 그 김동삼이 그것도 정권 교체도 했겠다. 네. 그러니까요. 어? 엄마, 수술 기록도 있겠다. 네, 수술했겠다. 그 저기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친구가 네. 그 무릎이 아프다고 그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무릎이 네. 아프다고 외진을 나갔어요. 외진을 나가서 수술을 하고 들어와 버린 거야. 네. 그래서 십자인대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걔 그 길로 전역한 친구가 있어요. 그 걔가 원빈이었나 누구였나? 아, 그랬어요. 그래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미 무릎인데 십자인대 없는데 뭐 그렇죠. 후방 십자인대 없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군의관이 그 우리가 취재를 나갔는데 군의관들한테 이거 일부러 없앤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의심은 되는데 수술을 해준 사람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너무 추접스러운 그렇죠. 게 아픈 애가 네. 나가서 네. 병가를 써서 진짜 놀러 다니다가 외국을 몰래 나가다가 맞아요. 걸려갖고 엄마 백을 써갖고 숨긴 것도 아니고 제가 다 날짜를 봤더니요. 네. 휴가 나가자마자 이틀 만에 수속 밟고 바로 수술하고 사실 회복하다가 들어왔다가 통증이 가라앉지 않을까 2차 병가를 냈더니 하루 깎아준다. 연속 휴가를 네. 내면 계속 10일을 못 쓴대요. 네. 두 번째 휴가는 9일이래. 9일을 썼더니 이제 아직 실밥을 안 뜯은 거야. 실밥을 안 뜯어갖고 그 부대에다가 나가기 전에 교육을 받았대요. 네. 그랬더니 지원 장교가 30일 안에 병가를 쓸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문의를 했대요. 저는 이거에 중앙일보가 개입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사건의 보도가 지금 네.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게 의혹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뭐 정말로 의혹 수준인데 이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 살펴보자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일단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아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검찰이 해명을 해야 된다, 윤석열이 직접 해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직접적인 검찰 수사 개입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검찰 수사를 하시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빨리 수사해달라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수사를 하라는 거니까 제가 볼 때도 그게 맞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하는 그 순간에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저는 진짜 지금 아까 이종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하고 내 엄마가 진짜 사실은 내 엄마가 취미에만 아니었어도 난 적법하게 사실 제대할 수 있는데 맞아요. 엄마 때문에 내가 다시 부대를 가서 엄마로 원망해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은 엄마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오점이 돼서 이게 적법하게 제대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까봐 굳이 부대로 들어갔더니 그렇죠. 그 휴가 그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 진짜 답답할 노릇인 것 같아요. 저도 중앙일보 기사가 네. 어떤 그 당시 당직사병과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게 네. 당직사병이 말을 듣고 중앙일보 기자가 글을 썼는데 금요일날 휴가 복귀이면 관례상 일요일날 저녁에는 들어와야 된대요. 뭔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휴가가 금요일까지면 금요일날 들어와야지. 네. 금요일날 들어와야지. 그치? 근데 이 당직사병이 그래갖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얘는 당직을 쓰지도 않았어요. 어머. 이거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조작이더라고요. 어머. 조작이에요, 조작. 그거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작 그거 베이스예요. 서류, 나중에 그 서류를 좀 보여주면요. 네. 중앙일보 기사 자체가 조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봤죠? 얘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 그리고 부대도 달라. 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으면 네, 문제가 됐으면 그 당시에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장교라든가 그 네. 같이 근무하는 그 동기들이라든가 야, 너네 엄마가 추미애라며 라고 얘기가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을 상황이지. 그리고 진짜 이 지금 뭐 자료가 없다라고 뭐 그렇게 문제 삼는데 사병 그 휴가 자료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게 차곡차곡 그렇게 보관하는 알뜰살뜰 보관하는 부대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방의 시스템을 개선해. 아니 그렇게 하면요, 그런 거까지 다 알뜰살뜰 보관을 하면은요,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문서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제대로 문제가 되려 그러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부대에서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보좌관들이 전화를 하고 막 이래갖고 네. 의과사 제대가 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되지도 않고 그렇죠.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수색했다는 이유는 중간에 애가 빠졌다 네. 이런 문제가 되지 네. 그 정경두 국방장관이 면담 일지에서는 그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한 게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그리고 네. 지금 저기 얼마 전까지 왜 그 연예사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국방 홍보원에서 쓴 연예사병들, 연예인들이 군대 갈 때 거기 가 있잖아요. 걔들을 1년에 며칠 쓰는 줄 아세요? 100며칠 쓰는 거예요. 예, 100며칠 썼어요. 그게 보면 얘네는 1년 내, 아니, 저 근무하는 내내 50일 갔대, 50며칠 갔대. 그 정도면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약간 적게 썼나? 그럴걸요? 카츠사 좀 아시는 분이 누군지 몰라도 카츠사는 자료보관 기록이 1년이래요. 그리고 사병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만 사병의 그 휴가 기간을 누가 그렇게 일일이 꼼꼼히 기록을 해요? 언론이 계속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했다 안 했다 그 보좌관이 지금 청와대가 있다 네. 그게 더 웃겨. 그래서 보훈 인사다. 야 미친놈들아 보훈 인사를 하려면 공천을 줬겠지 당대표였는데 그러니까 왜 청와대에 지금 보내 팔도 안 되지 소설을 좀 쓰려면 앞뒤가 맞겠어 당대표고 공천권 갖고 있으면 보훈 인사 내 아들 뭐 뒷봐주고 그랬으면 공천 줘갖고 어디 빠지도 않고 있겠지 저는 근데 진짜 너무 이게 그러니까 언론들은 뭔가 자극적인 것에 진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야. 그런데 정말 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대도 다른데. 네, 부대 달라요. 너무 충격이네요. 내가 볼 때 군대를 안 간 애가 기사 쓴 것 같아. 이거는 기사가 아니라 뭔가 이거 조작이에요. 이것도. 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간 애가 썼. 그러니까 조작인데 군대를 안 간 애가 조작의 핵심이야.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전역하면 저녁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걔 기록 거의 다 같이 없어져요. 근데요, 제가 기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당직 사병 A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실명이 안 나오잖아. 누군지도 네. 아무도 몰라. 근데 기자가 얘의 말을 듣고 기사를 인용을 하고. 아니, 그럼 당직 사병 나는 이 당직 사병 A 자체가 없는 실존 없는 인물 같아요. 아, 실존하지 않은 인물.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그냥 당직 사병 A라고 해놓고. 이런 기사들을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썼던 게 것 같아요. 그냥.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가 어떤 보도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뭐 실명을 보여 실명은 보도 안 취재 비니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명예훼손이다라고 걸었을 때는 이 근거에 대해서 얘기 밝히긴 밝혀야 돼. 내가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밝히 사람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얼만큼 근거를 갖고 믿을만했지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닐지 아닐지라도 근거가 있으면 신빙성이 있고 이 사람이 최소한 부대는 같아야죠. 근데 부대도 다르고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근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담당하는 일직을 쓰는 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7중대가 이번에는 쓴다. 그럼 그 다음 주는 8중대가 쓴다. 그러니까 그 중대가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서봐서 아는데 저는 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3분짜리 녹취록 있잖아요. 그게 총 57분이래요. 근데 다 공개해야 돼요. 예, 그 보좌관이 질문을 하는 게 보통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보좌관이 연락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만약에 50분간 반복이 됐으면 저 같아도 그 계속 질문이 되니까 아 예라고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텍스트로만 보면은 굉장히 전화하고 왔었고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공개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녹취록 공격이었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맞아요. 들을 때는 추미애 보좌관이 군 대위와 통화하는 게 마치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느낌이었어. 녹취록 이렇게 하니까 근데 보좌관 녹취, 통화 녹취록 추미애 녹취록 깠다 그러길래 야 이거 보좌관이 옛날에 전화한 게 있었구나 이런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한 이틀 전 3일 전에 네. 최근에 보좌관이 과거 군 뭐 지원장교에게 전화해서 무슨 얘기로 물어봤는지 알아. 내일 만약에 장은기 기자님이 그 지원장교한테 전화해서 그 국민의힘 들당 의원이 전화 와서 뭐라고 물어보든가요? 녹취해봐요. 지원장교 녹취록 공개.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 이게 아니 제가 저기 저 군번이 두 개예요. 병 군번이 있고 장교 군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병으로 당직 병도 써봤고. 예, 그 다음에 당직 사관으로도 써봤고, 당직 사령으로도 써봤어요. 그, 구분 아시죠? 사령은 여기가. 네 개에요. 네 개고요. 당직 사관이 세 개인가, 그러고. 일직 사관이 두 개인가? 아, 그니까, 병은 두 개야. 네. 그게 다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써봤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 하시죠? 그, 미복귀, 휴가 미복귀가 왔으면 당직 사령이 알아요. 당직 사령이 컨트롤을 하지 지원 장교가 얘기할 수도 없고 당직 병은 더 몰라요. 당직 병은 누가 그 몇 중대에서 사람이 한 명이 일명 미복귀랍니다. 이거 하면 이것만 알아요. 그러면은 누구야라고 확인은 당직 사령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당직 병 얘기를 듣고 기사를 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당직 사관은 일직 사관 내 얘기를 듣고도 써야지. 그리고 지원장교는 아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만약에 휴일이었다든지 금요일이었으면 월요일 날 출근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날 당직 사관, 당직 사령 이 두 사람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진짜 핵심적인 그 사람들의 얘기는 빠져 있고 다른 사람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런 상황이면 기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쓰면 안 돼요. 누가 당직병 병사 얘기만 듣고 기사를 써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제 제가 좀 저도 군대 경험을 보면요. 당직 사병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뭐 통신부관 어디입니다? 뭐 전화 받으면 전화가 와요. 그럼 시간대별로 그냥 전화 어디서 왔나 체크하는 거예요. 예. 그지 어디 감히 당직 사병이 야, 너 왜 휴가 복귀 안 해 이 새끼야. 이런 전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도 보면은 그거를 이 새끼 군대 안 갔다 온 새끼예요. 그러니까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쓴 새끼. 그리고 휴가 미복귀를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면 중대 당직 병한테 먼저 통보하고 중대 당직 병이 당직 사령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관 그다음에 네, 사령. 그렇죠. 당직 사관한테 보고를 네,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건너들었을지언정 자기가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얘기를 듣고 기사를 쓴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중대가 다르다 그러면은 이름도 제대로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모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그 사람을 모른대요. 그래서 전화 받은 기억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그러면 유리 A씨 당직 사병이라는 거는 이 중앙일보 기자가 임의의 누구를 만들어 놓고 이건 악의적으로 조작 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한 명 추정되는 친구가 있죠. 그 옛날에 DC 인사이드에 그 글을 올렸던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들은 얘기만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아는 얘기가 거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친구는 정치에 욕심이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아 옛날에 거기 거의 일베와 동급을 달린다는 DC 인사이드 거기서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가 네. 한때 돌았어요. 첫 폭로가 그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말은 항상 보면은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의 신빙성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차라리 박근혜였으면이라고 하죠. 제가 네. 여기서 제가 참 이제 사실 그 군대를 47개월 있었어요. 참 오래 계셨네. 병인이랑 장교랑 다 합쳐서 47개월을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는 4년, 4년 조금 모자라게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한숨을 쉬세요. 왜 이렇게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사회 진출이 늦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을 때 정말로 내가 유용해요. 병도 해봤지, 장교도 해봤지, 그다음에 그 소위부터 중위, 대위까지 했지.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이제. 웬만한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팩트 체크가 앉아서 돼요. 대위까지 하셨으면 직업군인을 좀 하신 거네요. 저희가 이제 저 정훈 사관이라고요. 좀 저 좀 특별한 그 있어가지고요. 예, 저 전역하면서 대위 거의 4년 이상 하셨죠. 4년 가까이 했죠. 그래서 한 달 빠지는 4년 했죠. 47개월이니까. 어쩐지 좀 남자다우세요. 장윤정 기자님. 사실은 장윤정 기자님이 점점 잘 생겨지시는 것 같지 않나요? 옛날에는 사실 장윤정 기자님 진짜 많이 변한 게 옛날에 여기다 항상 목수건 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목이 이렇게 조금 아프실 수도 있고 하니까 목이 만져보니까 있으니까 항상 목수건을 들고 다니셨거든요. 요즘에는 너무 세련되지시고 너무 멋져. 목수건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나 이제 턱받이라고 그러는데 말하다가 실례가 될까봐 많이 들었어요. 턱받이라고. 저 죄송한데 우리 동생님 그 네. 김태현 기자님은 군대 다녀오셨죠? 저 대포 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공익입니다, 저. 아니 저런 장사가 아니 왜 그랬냐면 저 진짜 육사 준비를 했었거든요. 원래는 군인이 하고 싶어서. 예, 예. 근데 난시가 있다고 공익이 되는 거예요. 난시가 심했구나. 네. 근데 양쪽 눈이 1.0, 1.2인데 느낌은 네. 그냥 뭐 그 지원부대 뭐 박격포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 박격포 포판 이런 거 아니면 람보 같이 M60 그냥 들고 쏘고 그 훈련 받을 때 자꾸 이제 중대장이 와가지고 재검 받으면 안 되냐고 인재거든. 어쨌든 예, 이런 추미애 장관 아들 계속 이 병가를 황제 휴가라고 둔갑시키고 보좌관이 전화한 걸로 계속 이 본질을 피하고 진짜 박수 받아야 되고. 정치인의 아들은 아파서도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참, 이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어요. 군대만 보내도 참 마음이 아픈데, 아픈 아들이 수술하고 나왔는데도, 그것도 올해 휴가를 연장한 것도 아니고, 이틀, 삼일 연장해갖고 미복귀 덮기였다. 그걸 갖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하는데, 나중에 또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막 여기저기서 추미애 장관님 날라가는 거 아니냐 또 막 얘기하는데 추미애 장관님도 그냥 호락호락 하신 분 아니죠. 당대표까지 하시고 정치 구단이에요. 그럼요. 진짜 얼마나 지금 팩트체크 오히려 검찰한테 빨리 수사해라. 그것들을 하는 거 보면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쪽 댓글에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속이 무지 속 상하실 것 같다. 이게 사실 자녀를 공격하면 되게 기분 나쁠 그렇죠. 거거든요. 나를 공격하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그 특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군대 간 나의 아이를 이렇게 공격하는 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안 갔다 그러면 몰라 또. 그러니까 안 갔으면 진짜 안 가려고 뭐 수술하다가 걸렸다 그치? 진짜 무슨 안 가려고 군대 가기 전에 수술해갖고 일부러 어디다 갖다 내밀고 몰라 수술하고 와서도 1년 동안 군복무 한 해를 뭔 놈의 그러니까 이게 맞 이게 비난을 받으려면은 이게 정말 황제 휴가가 되려면 총 휴가 개수 날짜가 너무 많다거나 한 150일 된다든가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수술 안 했다거나 그렇지
그러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가고 어디 놀러 다니다가 증거가 맞아요. 걸렸다든가. 네, 그럼 수술하고 와가지고 또 그 군생활 또 1년 넘게 또 했어요. 네. 그랬으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네. 가출사잖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휴가 관리가 좀 느슨한 데다란 말이에요. 거기는 보면 사병도 장교같이 좀 네. 대우가 하거든요. 총량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참 이게 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에 하여튼 검찰개혁 외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격당해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수처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됐고 지금 기대 중이에요, 진짜. 그래서 다음에는 또 공수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다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네. 다루고 네. 저거 한번 좀 다뤄주세요. 윤상현이 문제랑 윤상현 의원이 네. 문제를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네. 윤상현 의원은 자기 신복이 네. 지금 다 까발리고 있고 안상수도 고소를 했어요. 윤상현이를 TV에도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것도 PD수첩이랑 네. 다른 게 안 해요. 와 진짜 충격적이다 진짜. 근데 검찰 관심 없어. 왜 그러면 거기 반드시 선거법 위반이 돼갖고 거기도 선거 다시 치러야 되거든요. 그쪽이 되더라도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네. 어쨌든 또 나중에 다룰 아이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네. 신일 변호사님 네. 지난주에 송광호 씨 흉내 그 네. 이후에 그 뭐죠? 우리 그 까먹었다. 팩트. 네, 팩트 완전 정보. 어디 구독자 만 명 훨씬 넘겼던데? 네, 만 명 좀 넘었습니다, 지금. 지금 팩트 완전 정보 몇 명이죠? 지금 만 네, 밖에서 노정열 연예인이랑 곽동선을 끝내라고 난립니다. 똑같아. 똑같아. 네, 팩트 완전 역시 정보 연예인이죠. 몇 명인지 좀 보여 주세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총봤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장영진 TV 지금 너무 잘 나가세요. 이제 곧 브론즈. 예, 67,300명입니다. 야, 실버 버튼 밖에 생겼네. 예, 너무 지금 10%대요? 아직 이건 아니고요. 예, 저 지금 나 그날만 기다려서 쏠라고. 예. 예, 지금 팩트 정보 완전 정보. 완전 정보. 아유, 예, 몇 명인지 좀 볼게요. 팩트 완전 정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만 700명. 오, 만 700명.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네요. 여기 신유진 변호사님이 나오시, 황교익 선생님, 신유진 변호사님, 그 다음에 이분. 누구죠, 몰라요? 이지선. 이지선 성우가 나와갖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댓글들이 더 웃겼어요. 여기서 네. 신유진 변호사님이 방송에서 홍보하고 와서 댓글 답니다라고 네. 했더니 우리 댓글 좀 보여주세요. 우리 시다타파 우리 개국본 회원들 댓글 진짜 웃겨요. 진짜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신유진 변호사님 탁을 이거 뭐야 더불어 성추행당 이게 뭐야 여기 여기 좀 내려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웃깁니다. 다들 이 영상 신유진 변호사님이 보라 그래서 보고 왔어요. 뭐 그런 4일자 일주일 전 거 봐야 되는구나. 아 제가 4일 전 걸 봤네요 모르고.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렸잖아요 카톡으로도. 네, 진짜 너무 신기해서. 223개가 달렸어요. 223 시사사파 TV에서 왔어요. 아 정말 너무 이거 정말 제가 눈물. 시사타파에서 방송 듣고 왔어요. 그다음에 시사타파에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 홍보로 팩트 완전 정보 구독. 우와. 왜가 그랬냐면. 저 성우가 잘해서 네, 그러니까. 구독이 늘었다는 네. 얘기를 들을까봐 신유진 변호사가 저렇게 밖에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다니는지 맞아요. 알아라 혹시나 진짜 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이 네. 운영진들이 혹시나 야 이거 성우 하나 바꿨더니 시청률이 쫙 올라 이렇게 돼 할까봐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괜히 제주는 누가 부리고 네. 뭐 돈은 누가 번다고 여기 너무 댓글 너무 웃긴 게 시타타파 TV 개국본에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님 홍보로 알게 되었는데요. 가끔 네. 들어 뭐 이러고 네. 막 대부분 그래요. 신유진 변호사님 사람들이 참 의리 있어. 의리 있어. 그래서 여기를 진짜 막히는 정말 거의 두 시간을 운전해갖고 금요일 어디 있다가 이리 오신 거예요? 서초동에서 맞아요. 그 시간에 오면 되게 많이 막혀요. 이 시간대 맞아요. 막 힘들다가 여기 근데 방송... 요즘은 좀 그나마 좀 좀 아 들막히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렇지는 아 아니 근데 그 저는 끝난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한참 코로나 시작할 때는 진짜 덜 막혔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차를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오히려 네. 차 바꾸는 사람들이 네. 더 많다고. 차 이제 중고차 산 사람 되게 많아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교통량. 초보 운전 붙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네. 중고차가 예, 진짜 많이. 네, 여러분들 팩트 완전 정복 현재 보니까 제가 1,800명, 100명 늘었는데 11,000명 늘어주시고요. 장용진 TV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아, 이종훈 PD님은 정말 와, 찐이세요, 찐. 왜? 당연히 우리 장용진 TV 와 6만 대단하십니다. 7,300명. 여기 오픈한 지 얼마 됐죠? 이제 예. 17개니까 세 달인가요? 예. 네 달 있네요. 그게 아니라 동영상 숫자에 비해서 벌써 누적 조회수가 150만 정도 돼요. 이게 평균 조회수가 엄청 이거 아니 거의 영상만 올리면 최하 5만에서 10만이에요. 네. 야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그 어제 한 것도 제가 그 영상에 새로 올라왔어요. 벌써 의사, 6,400회. 예. 오. 의사 단톡방의 실체. 해가지고 저기 그 저희가 그 제보를 재밌겠네. 받은 영상이 있어요. 와 이거 재밌겠다. 예, 그 보면은 의사들이 왜 일베이냐, 이거 일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들. 그 저희가 그 자세히 저기 일부 의사들이 일베로 일부 의사들이 일베로 볼 수 있는 그런 네. 단톡방에 그러니까 저 그쵸 이제 이 의사 저한테 제보해준 분도 의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참 걱정스러운 게 내가 진료를 받는 저 의사분이 일베가 아니라는 보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3,700명 중에서 그나마 그 얘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주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게 말하니까 사실 그 뒤로 이제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뒤로 뉴스 공장에서 일반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의사분이랑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말을 안 한다.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면 듣기 싫어도 그냥 냅두고 제재하진 않는다. 우리 제재하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사도 그렇지만 또 검찰도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말 성실한 검사들 정말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정말 이 일부 이 덩어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네. 성실한 검사들이 있고 그 지금 이 윗물을 조금 바꿔야 된다. 오늘 여기 그 저희가 올려놓은 이 의사 단톡방의 실체 이 부분은요, 네. 그 조민 씨와 관련된 그 가짜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가짜뉴스의 실제 최초 진원지가 어디냐? 의사들의 단톡방이더라. 장용진 TV 한 번만 다시 비춰주고, 그게 뭐냐면, 현재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6,500회로, 지금 장용진 TV 구독자 100명 늘었네요. 그 사이에 6.74 됐네요. 예, 의사 단톡방의 실체라는 건데요. 요거, 조국 가짜 뉴스도 의배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게 의사 겁니다. 저거. 예. 저 의사 단톡방의 실체. 저거 예, 요 부분인데요. 예, 꼭 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조회수 그새 6,600 됐어. 한 방에. 예, 제가 이제 그 PPT까지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보여 드릴 일명 판때기. 예, 예, 뒤에 판때기 보여주면서 이거 한 거예요. 아, 그 판때기 아니고 이번에 진짜 PPT예요. 아, 진짜 PPT. 그래서 뒤에서 예. 왜 이러세요, 예. PPT? 디지털 판때기. 예, 디지털 판때기. 예. 저희는 판때기라 그래요, 이게. 예, 예. 어쨌거나 판때기. 근데 예. 장윤진 TV 67,400명인데 67,500명 빨리. 100명 정도 늘었는데 여러분들 팩트 완전 정보 그리고 장윤진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수익 창출 되나요, 지금? 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예, 다음 주부터 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맨날 예. 준비는 너무 오래 하시는 거예요. 예, 준비만 하고 네, 빨리 할게요. 네. 지금 밖에서는 우리 연예인이 와 계십니다. 노정열 선배님 그리고 곽동수 선생님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 계셔갖고 저희가 낮에 오늘 정치 클리핑이 100회였어요. 네, 예, 100회였고 오늘 같이 식사를 여기가 하지만 7명 정도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실할 거고요. 방송은 해드릴 수 없고 오아시스 16회 배가 고파서 빨리 마쳐야 돼. 노정열 씨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오아시스 16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베이더 나가요? 오늘 나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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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